안녕하세요. 박간세상 톡톡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다 실망했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안 찍은 거는 무슨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뭐 다시 선택할 제3의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양당제에서 마지못해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찍은 거다. 이것이 바로 그 민주국가에서 기성정당의 위기의 리더십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위기의 리더십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집권 여당이 있고 보수를 표방하는 야당이 있는데 기성정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실망이 크죠. 솔직히 말해서 요새 정치하는 거 보면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근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아주 그 기이한 현상이 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대선 후보도 아니고 야당 대선 후보도 아닌 새로운 사람, 뭐 전혀 기성정당 어떤 시스템 속에서 정치를 안 해본 사람에 대한 뜻밖의 인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뭐 기성정치인들은 야 이거 일시적인 착시현상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기성정당 위기의 리더십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성정치인들. 민주국가에서는요 기성정당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누적되면은 뭐 집권 여당인지 야당인지 똑같습니다. 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분노로 폭파합니다. 그러면 선거 혁명이 일어납니다. 뜻밖의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혁명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전진하는 공화국 헤퍼블릭 엉마우시라는 당을 창당한 지 1년 만에 프랑스 기성정당의 무능과 독선에 실망한 프랑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의회까지 장악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를 보면은 기성정당 체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비슷한 게 기본적으로 우파가 공화당이라고 있고요. 좌파가 사회당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에는 공산당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공산당은 합법적입니다.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하고 전혀 다른 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끝에는 극우 국민전선 르 프롱 라셔널 지금 그 마린 르펜이 그 당수죠. 크게 네 가지 정당이 있는데 공산당이나 국민전선파는 한 10% 내에 지지율이고 결국 프랑스 정치는 양당 체제에 우파인 공화당과 좌파인 사회당이 쭉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공화당과 민주 성향인 민주당이 이렇게 한 양당 체제 미우하고 비슷한 현상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요. 블랑스는 대통령기가 7년입니다. 좌파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14년을 집권했거든요. 1981년부터 1995년까지. 근데 뭐, 여러분 알지만 좌파 사회당이 지나치게 뭐 친노조적인 정책, 반기업적인 정책, 막 이렇게 국민들한테, 특히 취약계층한테 정부 재정을 막 풀어서 복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나라 거들나겠다. 너무 해도 너무 와도 너무 퍼준다 그래갖고 그 14년 말에 야, 좀 강성노조 좀 꽉 잡고 나라 살리면 알뜰하게 할 그 우파를 뽑아보자 그래갖고 자크 시락 대통령을 1995년에 뽑았습니다. 그래갖고 자크 시락 대통령이 2007년까지 집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파가 17년을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와 미테랑 때 한 번 연임하니까 14년 그 다음에 우파가 17년을 집권했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야 저 보수 우파도 별 수 없네. 저 강성노조 꽉 잡고 어떤 노동개혁, 복지개혁 할 줄 아는데 뭐 흉내만 내고 질질질 뭐 노조한테 끌려댕기고 뭐 경제도 제대로 되살리지도 못하네. 보수도 별거 아닌데 해갖고 2011년에 다시 좌파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랑르 대통령이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그 연임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17년 만에 이제 하여튼
17년 보수의 불란서 국민들이 실망해갖고 그래도 참신하다고 생각하고 좌파 올란드 대통령을 엘리제 궁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게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야,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 사회당이라는 게 좌파라는 게 없는 취약계층한테 좀 많이 복지 혜택을 베풀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니까, 야, 부자들한테 재정 적자를 해결하게 연소득 15억 이상 버는 부자들한테 부유세를 75%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부자가 이 100을 벌면은 75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세계에서 좌파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 나서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이 떠나간 나라가 프랑스가 됐습니다. 그 자산가 약 20%가 해외로 이주했고, 2016년 한 해에만 약 12,000명이 부자들이 이제 해외로 도망갔고 약 13조 원의 정부 수익 감소가 되는 거죠. 부자만 간게 아니에요. 제랄드 대표는 유명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국적을 아예 그냥 딴 나라로 옮겨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엘리트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은 머리 좋은 엘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금융 엘리트, 프랑스 금융 엘리트 오만맨 런던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세 75%가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국병은 1970년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영국병. 마르대체가 고쳤고요. 독일병은 1990년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슈레더 수상이 고쳤습니다. 근데 프랑스병이 이제 2010년대에 좌파가 드러나서 뭐 고시로 저성장 재정적자 나라가 그냥 프랑스병이 막 만연하니까, 야, 기성정당이 마크롱이 탁 나타난 겁니다. 마크롱이 나타나고 이 전진하는 공화당을 2016년 4월에 임명했는데, 불과 1년 후에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고 의회도 그냥 이 전진하는 공화국당 헤페블릭 엉망진창이 그냥 장악한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크롱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마크롱 혁명이라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이 기성 정당이 그 좌파 사회당이고 우파 공화당이고 이념적인 도그마에 빠져서 불란서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겁니다. 우파적인 도그마, 야, 친기업, 자유무역주의 밥 먹여주냐?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좌파적 도구만은, 야, 친노조, 노조, 그다음에 분배와 복지, 뭐 분배와 복지 좌파 퍼지는데 불란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진을 한다 형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겁니다. 그 이념적 도구만, 낡은 이념적 도구만에 빠진 그 우파 좌파 다 싫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념적 도구만에 빠져갖고 막 그러면서 오직 선거에서 이겨서 권력을 잡기 위해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으로 정보들을 막 퍼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회보장에 불란서 국부에 56%가 투입돼 있는데 전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올랑드 좌파 정권 말에는 지지율이 2%나 4%나 거의 땡친 수준이었습니다. 이같이 프랑스병이 만연한 상태에서 이 마크롱 이착 창당하고 치고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좌파는 부유세를 올리려고 그러고 법인세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부유세 폐지하겠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낮추겠답니다. 또 좌파는 그냥 재정을 확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뒤리 퍼주려고 그러면. 근데 재정 지출을 GDP의 3% 이하로 잡겠다. 아, 그리고 노동 계약도 과감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선에 출마하고 2017년 5월에서 39세의 나이에 66%의 지지를 얻습니다. 이건 진짜 혁명입니다. 그냥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대통령, 혜성과 같이 나서 그냥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만 뺏긴 게 아니고 우파 정당, 좌파 정당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불란서 그 하원이 총 577석인데, 이 마크롱이 창당한 신당이 388석, 54%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공화당은 그 194석에서 112석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27%, 16%로 그냥 떨어졌고. 근데 이제 사회당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좌파상은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280석으로 집권 여당이었거든요. 그래갖고 29%를 의회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2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30석만 차지하고 7% 의회 점유율로 그냥 떨어진 겁니다. 아, 이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의 혁명의 기치제 1성은 기성정당, 우파고 좌파고 간에 지난 30년간 한 일은 경제 성장을 공공주체, 정부 돈 풀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니까 임기응변으로 했지 무슨 전략이나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그 정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성정당은 현실에 맞설 용기가 없다. 마크롱이 두 번째 딱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제일 쉬운 거는 정부 돈 풀어갖고 그냥 복지형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 적자가 되는데 여기서 마크롱이 진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한마디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다음 세대가, 프랑스의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부채를 남긴다. 이거는 우리 현실 세대가 비겁한 행위고, 이런 일을 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세대는 모두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인이다. 이거 현실을 아주 직시한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진짜 액션 플랜에 들어가갖고, 퍼블릭 액션 2020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10만 명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이 프랑스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공공 부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 이거, 이말 들으면 여러분도 답답한 여러분 가슴 확, 속이 좀확 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개혁 하겠다. 야, 기업이 있어야지 노조가 있고 일자리가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프랑스 기업을 맹기면 되겠다. 지금까지 특히 좌파 정당은 기업 없이도 노조하고 담합해갖고 노조 지원만으로 정치 잘할 수 있다고 그냥 오산했다. 그렇게 딱 말하고 진짜 노동개혁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 기존의 노동법은 뭐 비쫄게 뭐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지만 인사이더 위주다. 그러니까 기존의 직업을 가진 기득권자,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위주인데, 지금 이 프랑스 사회는 아웃사이더가 많다. 아웃사이더가 뭐냐면 10%가 넘는 실업자.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요. 그다음 임시직 노동자, 그다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 기존 프랑스의 노동법 체계는 인사이더, 강성 노조의 보호를 받는 기득권자 중심이지 아웃사이더는 굉장히 희생시키고 있다. 현실을 진짜 진짜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 35시간 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프랑스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20% 적게 일하고, 이주 35시간 근무제에서 유럽 평균보다 40% 높은 임금을 받는다. 딱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든 게, 프랑스가 20년 전에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 실제로 포기했다, 이겁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산업이 로봇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독일은 프랑스보다 5배나 많은 로봇을 투입했는데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느냐. 이게 말도 안 되게 프랑스가 잘못된 노동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단호한 노동 개혁을 했는데 프랑스에는 SNCF라고 있습니다. 생디카 나셔널 슈밍 드 페어. 그러니까 국영철도 회사죠. 우리나라 코레일신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강성 노조로 유명합니다. 1937년에 이제 맹기를 지었고 15만 명의 철도 종사자가 있는데 완전 철밥통입니다. 그리고 종신연금을 받습니다. 이거 SNCF로 관도도 연금을 받는데, 아니 이 철도회사가 흑자면 줘도 되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매년 5조 원씩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1년에 새로 신규 적자가 5조 원씩 누적되고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철밥도 이거 흥청망청 하는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딱 노동 이 SNCF 이 철도 노조를 잡아야지만 노동 계획이 되는데 여태까지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이 딱 대통령 돼갖고 이제 SNCF 국영 철도 노조를 딱 잡으려고 이제 이 내리치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뭐 대규모 철도 파업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동맹 파업을 합니다.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전기 노조, 수도 노조, 지하철도 다 파업하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지하철 출퇴근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이런 동맹 파업을 했는데, 프랑스는 전기로 히팅을 아파트를 많이 하는데 뭐
전기도 끊어지더라고.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그 추위에서 벌벌 떨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지간한 정치지도자는 항복했습니다. 사르코지 우파 대통령도 이 SNCF 강성노조 막 계약을 하다 중간에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막 물류대란 뭐 일어나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했는데 마크롱은 달랐습니다. 자, 강성노조, 너 이렇게 파업할 생각 안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막 동맹 파업할래? 그럼 나 당신들하고 대화 안 하겠어. 난 프랑스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벌였습니다. 그래갖고 뭐 두 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국민들하고 토론회를 한 겁니다. 소통하는 거죠. 야, 저렇게 강성노조가 파업하는 게 맞느냐? 강성노조 여러분 월급 얼마 받는지 아냐?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러면서 노르만디 지방에 조그만 소도시에는 저 보십시오. 현직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뭐 마을에서 이렇게 토론했는데 6시간 동안 토론에 참가하고 전국 휘젓고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불러서 국민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52%가 노동계에게 찬성하고 강성노조로부터 등을 돌리니까 이 최강성노조, 세계 최강성노조 SNCF도 손들어 버린 겁니다. 거기서 노동계에게 한 발짝을 내딛고 그 다음에 해고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산업별 노조는 굉장히 노조 힘이 강한데 이걸 기업별 노조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기업이 해고하기도 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해고를 쉽게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기업이 이렇게 불필요한 인력을 해고하면 그 돈으로 신규 고용을 많이 창출하기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37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결과적으로 마크롱 혁명의 효과는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이 10%에서 8.5%로 떨어졌는데 영국은 4.7%입니다. 독일은 3.9%예요. 확실히 프랑스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청년 실업률은 말도 못하죠. 26%인데 19%로 떨어졌고 영국은 14%, 독일은 청년 실업률이 6.4%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병을 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야 역시 마크롱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30년간 프랑스 병으로 막 침체해서 헤매던 프랑스 경제가 활기를 찾는구나 하고 이거 극찬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크롱 대통령이 한 말은 뭐냐면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평등주의 이거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남의 성공을 견딜 수 없는 무책임한 평등주의가 판치는 무기력한 프랑스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을 했습니다. 빈곤 퇴치는 우리가 복지가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 돈 퍼주 그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 스스로 빈곤을 이겨낼 수 있는 자생적인 사회구조가 된다. 그러면서 대학에 많은 학생 선발권을 주고 뭐 기어 입학제도 하고 주중 저녁 주말에 도서도 오픈하고 많이 교육개혁을 좋은 방향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정부 소유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지분을 매각해가지고 13조 원의 돈을 가지고 창업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 펀드도 만들고, 그 엘리제금,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데죠. 백악관 같은 데인데, 글로벌 기업 CEO들, 뭐, 페이스북 다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블랑스에 투자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프렌치 테크 비자제들은 뭐냐면, 스타트업 분야에서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프랑스에 그 창업하고 투자하면 4년간 그냥 거주 허용해줄게 파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마크롱 혁명으로 어떻게 병든 프랑스를 구했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마크롱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책에서 마크롱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나의 조국 프랑스에 충성하겠다. 나는 낡은 이념적 도구마에 빠져가지고 좌파, 자기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기성정당이나 뭐 보수군, 이 진보군, 기성정치인이 아닌 오직 프랑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딱 이 책의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마크롱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병든 프랑스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디가 생각이 나죠?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도 마크롱 혁명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